고슴도치는 출산할 때 안 아플까? 고슴도치 하면 가장 떠오르는 큰 특징은 온몸에 뾰족뾰족하게 나온 가시야. 그렇다면 고슴도치는 새끼를 낳을 때 어미는 새끼의 가시가 아프지 않을까? 한번 같이 알아보자. 보호장치? 출산 전 새끼 고슴도치는 어미 몸 안에 있는 양수로 인해 가시가 충분히 부드러워진 상태라 가시가 날카롭지 않다고 해. 그리고 새끼들은 태막에 감싸진 상태로 출산이 되기 때문에 어미는 가시로 인한 통증이 없다고 해.